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기업은 PNG 바이오메드입니다. PNG 바이오메드의 성원기 대표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PNG 바이오메드 대표 성원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미생물 검사용 건조 필름 배지라는 제품입니다.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조금 먼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름철이나 이런 쪽에 그 식약처에서 그 뭐 식중독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게 이렇게 돼 있는 한천 배지라고 하는 게 이게 1880년대부터 개발이 돼서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굳혀서 미생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필름입니다. 이게 1887년도 5년도부터 해서 독일 쪽에서 개발이 되고 페트리디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페트리디시 또는 독일명으로 페트리 샬레, 샬레가 지금 독일명으로 접시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1980년도 후반 90년대 초부터 계속 사용을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미생물 검사나 병원군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존 고전적인 형태의 배지 방식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 게 이 글로벌 3M 제품에서 나오는 이렇게 된 필름 형태의 배지가 1983년도에 처음 커머셜라이징 돼서 시작이 됐고 특허는 82년도에 출원이 돼서 지금 뭐 국제적인 특허는 거의 만료가 이미 한 20년 전에 이미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편하게 이 부분들을 만들려면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간편하게 하면서 신속하게 왜냐하면 이걸 하는데 대충 한 30시간의 준비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얘는 바로 접종을 하고 바로 배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방식입니다. 얘가 자랄 수 있는 먹이가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먹이가 이 필름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3M이 글로벌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시장을 그 독점하다시피 하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을 저희가 산업부의 그 소재 부품, 지금 불화수소 입고부터 소재로 채택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을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시고 난 다음에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즉 몇 장을 여분으로 더 가져왔으니까 끝나고 나신 다음에 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에게 잠깐 오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표 순서는 일반 개요와 핵심 사업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제품 및 시장, 그 다음에 개발 실적 이런 순으로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히려 질의응답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반 개요 1, 2, 3번 순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으로는 2019년도에 법인으로 시작이 됐고요. 실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인원은 아직 생산 단계를 올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 인력 중심으로 거의 모든 회사 구성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관련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바이오 식품 위생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식품을 먹게 되면 무조건 모든 제품은 미생물 검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미생물이 거기 들어가 있지 못하도록 식약처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식품은 모든 식품이 출하가 되기 전에 미생물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식품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식품, 화장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사람과 인체의 접촉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모든 제품에 한해서는 미생물에 대한 유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공장 설비뿐만 아니라
완제품, 중간 원료 이 모든 부분들을 기업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유해 요소를 그러니까 미생물에 대한 유해 요소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실험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품질 관리를 컨트롤하게 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이 지금 K푸드라고 해서 수출이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의 그 즉석식품들이 많이 그 해외에 급속도로 판매가 되면서 이 위해식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사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관점에서 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매년 그 2021년도에 저희가 소재 부품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결국은 바이오 식품의 위해 물질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검사하고 그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회사의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회사가 2009년도에 개인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배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8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국산화를 완료했고 어느 정도 검증 작업을 하게 된 수준에서 저희가 산업부 쪽에 소재 부품 선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년 그리고 21년도에 저희가 이제 벤처 인증을 받았고요. 사명을 PNG 바이오메드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 산업에 대한 아까 요 설명이 됐던 제품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검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아까 지금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들이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것 이 미생물 검사와 이 건조 필름은 도대체 어떤 포지션인지 시장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미생물이라는 것들이 지금 사람은 미생물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 인간 내에서 미생물이 대략 뭐 옛날에는 뭐 100조 정도의 미생물이 사람 몸에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은 조금 오바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치로 다시 수정된 것들은 20조에서 30조 정도의 미생물이 인간에 존재하고 있고 특히 요새 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쪽에서 하는 장내세균 그러니까 면역 관련된 장내세균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런 미생물이 속하는데 미생물은 바이러스도 사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특별히 의약품보다는 특별히 생활과 관련이 밀접한 관계 있는 식품, 화장품, 환경, 물도 여러분들이 드시는 생수도 지금 미생물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거기에서 대장균을 검출한다든지 세균이 어느 정도 일정 수량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그다음에 환경 쪽에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미생물 실험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생물 실험하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한천 배지를 이용하는 것들이 표준법이고요. 동일하게 시험법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조 필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사람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고 인력이 되는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고전적인 방식보다는 이 방식으로 갈 거라는 것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에도 이 고전적인 방식이 전체 시장에서 50%를 이 방식으로 아직 하고 있고요. 이 방식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아직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한 장당 대략 한 1,700원, 지금 1,400원에서 한 1,700원 정도 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한 50%대 50%로 처리량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조 필름 배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기청에서 그 매년 그 전략
품목으로 그 매년 그 중소기업에서 식품 사업의 그 전략 기술 로드맵에 매년간 등재되어 있던 품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중소기업청 전략 품목에서는 검출에 대한 핵심 기술 확보, 이게 원천 기술인데 사실은 이게 국내에 전무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 식품 사업이 사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들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을 많이 투입을 매년 한다. 그리고 고급 인력을 투입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에서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실험해서 데이터를 보관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식약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로 데이터를 무조건 24시간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매년 이 기술 로드맵에 들어가 있었던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 품목에 대해서는 3M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외 기업의 동향에서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던 게 3M에서 이런 필름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핵심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개발했던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미국, 일본 쪽에도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가 이제 세 번째로 이런 건조 필름 배지로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은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업에서 시작했던 2015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한 8년 정도의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 이 배지는 의약품 배지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미생물이 됐든 아니면 의약품 배지가 되었든 전량 100% 수입입니다. 그래서 대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식품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의약품 배지는 좀 상장사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미코젠이 산업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3년간 의약품 배지는 그쪽에서 국산화해서 지금 공장을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쪽에는 식품 미생물 쪽에서는 그만큼 저희 쪽에서 거의 단독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대축입니다. 의약품 쪽, 그다음에 식품 쪽.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편성이 있고 지속 가능적인 시장으로 본다면 식품 시장 산업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장되는 시장이라고, 그 식품 산업에 되고 있는 국제적인 그 마케팅 보고서를 보셔도 아마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검사 시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검사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검사했다라는 것들을 무조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리콜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내라. 근데 출하할 때에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검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바로 들어오게 되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한번 그렇게 되면 SNS에 한번 올라온다지 하면 사실은 기업의 존폐가 위험이 될 정도로 이런 건 사실 심각한, 간단한 것 같지만 심각한 내용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했듯이 이 검사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세요 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못할 거면은 이 검사만 대행해주는 검사 대행 기관들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맡겨서 검사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어떻든 A방식이 됐든 B방식이 됐든 모든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미생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현재 3M과의 동등성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산자부 과제를 하면서 결과가 나왔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등 수준의 성능을 지금 확보를 했고 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술, 아까 이 부분은 앞장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과 중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저기 코로나 시절이 있을 때에 산자부에서 불화수소 이후에 소재 부품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공장에서 정식적으로 출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검사 시장은 사실은 연평균 8%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28조 정도 수준이고요. 32년도 정도에는 지금 60조 정도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케팅 보고서에 대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식품 안전에 대한 검사 시장은 사실은 큰 카테고리는 농약과 미생물입니다. 농약이 중요한 것처럼 미생물 시장도 그 양분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식품 안전 시장에서의 두 카테고리는 농약과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훨씬 더 사실은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실제 농약은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성들을 많이 확보해 돼서 케미컬적으로 개량이 되었지만 미생물은 어느 순간 그 부분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바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 시장을 지금 뭐 국내외 전체 시장을 보시면은 글로벌로서는 이런 패트리 DC로 사용하는 이 배지 시장과 포함해서 한 8조 정도 시장이 되고요. 건조 필름 배지 시장은 3조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2,600억 정도 시장이고 건조 필름은 1,400억 정도 시장입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은 사실 연평균 거의 25% 이상 성장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는 한 8% 정도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거의 25% 식품 사업이 수출 산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 국내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불화수소 소재 부품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그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부 투자도 이루어졌고요. 보통 이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정부에서도 매칭으로 23억 정도의 2년 반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 정도에서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해서 지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지금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은 그런데 정부에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알아서 뭐 평가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소재 기품 사업에서의 중요 핵심은 제3자 국제 기관이 검증을 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제3자 검증을 받으라는 게 기본적인 그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로핀즈라고 글로벌에서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조금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품 분석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제3자 평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그 미생물 검사를 못하게 되면은 검사 기관에다가 맡겨서 검사를 하게 된다고 했죠.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 회사에다가 그 위탁해서 검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자 검증 기관이 1차 연도에 작년에 이미 검증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국내 그 작업에서 국내 지금 유로핀제가 국내 두 개 지역에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동등한 실험을 해서 성능 평가를 모든 성능 평가는 이 고전적인 방식의 한전 배지와 동일하게 성능을 내느냐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듯이 이게 지금 스탠다드한 부분이고 건조 필름도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건조 필름도 이 한전 배지와 비교해서 성능이 동일하다고 입증이 되면 글로벌로 인증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 배지와 동일하게 실험을 해서 이 유로핀제가 했고 유로핀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PCA가 이런 아가 배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PCA가 필름 배지와 했을 때 동등 성능을 나타내었다라고 이미 검증 작업을 작년에 사실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유로핀저는 어떤 회사냐면은 아까 했듯이 전 세계 넘버원 기업이고요. 켈로그, 코카콜라 유명한 여기에 식품 회사들이 이 유로핀저 글로벌로 유로핀저에다가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다 맡겨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증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로핀즈가 글로벌 넘버원 검사기관이고 1987년도 프랑스 스타트는 프랑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4빌리언 그 지금 한 6조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글로벌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제품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국내에 있는 유로핀즈 코리아를 통해서 했고 올해는 글로벌의 5개 기관을 통해 가지고 검증 작업을 완료를 하고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분석은 이렇게 됩니다. 샘플을 준비해서 이런 한천배지나 이런 곳에다가 접종을 하고 배양을 해서 얘가 몇 마리 있는지 카운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가지 되시는 거는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 부분을 왜 그러면은 1983년도에 특허가 출원이 되고 지금 만료가 된 지 20년이 정도 됐는데 이 특허를 했는데 왜 이 동일한 제품이 나오지 않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의약품 배지와 마찬가지로 특허를 보고 제품을 만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다 빠져 있고요. 컴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뭐 1에서부터 10%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특허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 뭐 대기업들도 이 부분을 국산화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를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은 뭐 제가 조금 3M 쪽하고도 초기에는 관련이 있었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국산화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모양은 똑같고 건조 필름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나중에 성능 평가할 때에 저희들이 더 개선됐고 안에 마치 그 맛집에서 그 양념이 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지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배합 비율이 다르고 배합 비율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단계 말라 미생물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제품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보신다 그러면 아까 뜻이 이런 필름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필름이 있고요. 그 안쪽에 한천처럼 미생물이 자랄 수 있게끔 고정화하는 고정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먹고 자라야 되는 배지를 성장시키는 영양분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나중에 실제 뜯어서 할 수 있게끔 이게 자체가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설비가 GMP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건조 필름이다 보니까 그 공장의 그 저 환경 제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 작은 것 하나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이제 앞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셨다면 뒷부분은 그냥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셨다시피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배지, 원료에서부터 조합하는 것까지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 그 다음에 실제 원부자재에 대한 컨트롤, 건조 코팅, 균질화, 라미네이션 이 모든 것들이 통합해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케미칼처럼 조합이면서도 그 성분의 조합이면서도 결국은 이런 제조 기술 자체가 복합되어 있는 융복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케미칼, 그 다음에 아까 뜻이 공정 이 부분이 같이 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3M 제품입니다. 경쟁사 제품. 저희 겁니다. 이렇게 특정 균에 대해서는 예를까 이렇게 뭉그러집니다. 이게 소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런 염색 기술과 그 다음에 젤 특성을 향상시켜서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구조가 판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3M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판독할 수 있게끔 고정화 기술들을 해서 기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실제로는 원래는 검사는 이 PCA법에 이렇게 반점이 있는 게 이게 세균입니다. 이 반점을 PCA 상태에서는 아가베지에는 이렇게 판독이 되는데
저희들은 붉은색으로 반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게 사람이 카운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 이 부분이 숫자가 예와 동일해야 됩니다. 그 통계적으로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예와 동일하지 않다 되기 때문에 통계 처리를 해서 예하고 동일하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그렇게 쓰면서 이미 이 부분은 이미 아까 유로핀즈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미 검증 작업이 끝이 난 것들을 그냥 예로 보여드린 겁니다. 경쟁 제품에는 3M 제품이 있고요. 일본 회사 두 제품이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시장은 이 두 가지 품목은 일본 제품은 일본 내에서만 어느 정도 되고 국내에서도 제품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3M 제품이 95% 이상 전 세계에 유통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 그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으로 제조 설비, 그러니까 제조 장비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저것 자체도 저희가 만든 겁니다. 개발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들어갈 제조 장비도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자체 생산을 그 크린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프로토타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연간 한 2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정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국제 공인 인증을 내년도에 지금 그 산자부 과제에 지금 공식적으로 여기까지 내년도까지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국제 인증을 받는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평가기관인 유로핀저가 그 국제 인증 기관의 검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성능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국제 인증을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이미 여러 차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하고 조금 이따 뒤에 그 구체적인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장을 지을 걸로 지으려고 이미 부지는 그 이천 부발에다가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한 1,500평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설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증은 2024년도가 되면 25년부터 글로벌로 이제 판매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제 인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산자부 쪽의 연구 계획에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사업화 전략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기 있지만 지금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번 달 말에 사실은 이 국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 제품을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이 유로핀저하고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중국 내에 그 정부기관에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이미 저희들이 제품을 평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이걸 사용할 수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자체 인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매 의향서를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받았고요. 실제로는 요청이 된 건 8천만 장인데 실제 매출 가격으로 보면 한 4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간 지금 3천만 장 정도를 내년부터 공급하는 걸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10월 달에 텐진에 가서 최종적으로 계약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내년 후반기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그 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략 한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장, 한 150억 정도 규모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고 그쪽에서 요청했는 건 한 8천만 장, 연간 8천만 장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진행을 되고 있는 것들이고 10월 달 말에 저희가 텐진에 가서 최종 구매 계약서 대리점 그러니까 솔 에이전트 계약과 함께 구매 의향서를 최종적으로 협약을 하고 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좀 자신 있게 그냥 이 IR 자료에서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시간이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천천히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뒷부분에 뭐 뒷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는 3M하고 대립해가지고 이걸 뺏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장이 아까 했듯이 전체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아직 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춰지지만 이거를 대체하려고 하는 시장이 훨씬 더 크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야 덤핑 이런 것들 제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사인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 덤핑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자국 내에서의 주가 관리 측면에서 이게 수익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없으실까요?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PNG 바이오메드의 성원기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2023 한국경제TV IR 대전이 끝났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참가 기업 및 참가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만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5시부터 IR센터에서 진행되는 2024 글로벌 인베스터스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로비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내부 정돈 후 착석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